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식사. 여기에서 오는 이제 많은 건강 파괴가 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와, 그래도 동료분들이 모두 젊게 예상해 주셨네요. 저는 굉장히 정력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제 뭐랄까 술도 잘 마시고 아파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사람으로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 기대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드디어 생체 나이 측정일. 안녕하세요. 기대도 되면서 걱정도 되고 왜냐하면 좀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기대는 어쨌든 51 정도면 만족. 혈액검사를 시작으로 생체 나이 측정이 시작됐는데 몸 구석구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검사들이 종합적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생체 나이 측정 외에도 평소 걱정스러웠던 부분을 점검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물론 80이시지만 골다공증이 있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수술을 그러니까 관절 수술을 수술을 양쪽 다 하셨어요. 아,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허리와 대퇴부의 쪽 골밀도 검사 측정하시겠습니다. 과연 골다공증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까? 방사선 흡수량으로 뼈의 밀도를 알아보는 골다공증 검사도 진행했다. 자, 검사가 끝나고 허허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검사 결과에 자신 있으신가 봐요? 제가 그 51살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49가 나오지 않을까? 이야, 기대되는데요. 대부분 검진 후에는 예상 나이를 더 높이시던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배우 안석환 생체 나이 측정 완료! 좋은 결과를 확신하는 안석환. 평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기에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일까? 드라마 촬영으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카메라 뒤 그의 일상을 만나보자. 드디어 카메라가 꺼지고 오늘도 고생 좀 하겠다, 몹신이라 무주에서 계속 그래가지고 무주 고생했다는 일찍 끝났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 오, 후배들을 다독이는 대선배다운 모습인데 그런데도 후배들이 안석환 씨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 그러니까 아무 나한테 잘 말을 걸지 않지. 이거 해봐야 피곤하잖아. 호칭이 선생님이라 되고 하니까. 어휴, 조이봉 씨는 많이 고단하신가 봐요. 저한테 갔다 왔니? 안태훈 선배님이 제가 젊으셨을 때부터 제가 봤는데 그 정말 몸을 잘 쓰시고 운동을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 43 정도? 네, 되게 젊게 나오실 것 같아요. 아이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새벽부터라 지치시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현장까지 온다 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신을 위해서 나는 5회 찍어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진정한 명품 배우입니다. 안석환 화이팅! 드디어 촬영이 끝나고 어느새 시간은 늦은 오후. 안석환 씨 촬영도 늦게 끝났는데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배고파서 때도 놓치고 이른 아침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해서 이제야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전체가 다 옛날에는 이제 배우들끼리 모여서 먹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스케줄이 다들 틀려가지고 다 각자 먹어요. 그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혼자서 먹으러 왔어요. 아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 챙겨 드셔야죠.
우와, 이거 아침 점심 다 걸으셨다고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 생선구이에 두부쌈.